해줘봐야지. 내 가서 와이프를 꼬실 수 있냐?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명해 주세요. 형씨요. 나이. 결혼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일부러 안 낳는 거예요? 아,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우리 사장님 마음도 착하고 성격도 좋고 이사주도 참.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죠, 사이가? 네, 좋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걱정이 많아요?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응? 네. 근심이 너무 많아요. 얼굴 좀 펴요. 응? 왜 그렇게 막 기가 팍 죽어 그래? 와이프 사주 좀 줘요. 이름 뭐예요? 나이? 와이프 우울증 걸렸어, 사장님. 아, 네. 응? 우울증 있죠? 응?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응? 슬럼프가 좀 온 것 같아. 응? 응. 네. 사장님 뭐 하셔요? 사장님 뭐 바퀴 같은 게 보여? 왜,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사장님? 아, 지금 대리운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잘 맞아요? 잘 맞지는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의 변동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사장님 올해 변동도 들어오고요. 어? 어, 일을 딴 거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두 부부가 돈 때문에 너무 답답해. 어? 그러니 지금 와이프도 모든 게 지금 생활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울감에 너무 빠져 있고. 어? 부부는 너무 천심이야. 착하고. 어? 우리 사장님 너무 착하고. 어? 반듯하고. 응? 마음도 곱고. 근데 와이프도 사주에 보면 그래. 어? 못된 사람이 아니야. 악하거나 어, 아주 자기만 잘났다고 대가 세거나 그러지는 않아. 근데 어, 올해는 두 분들이 퇴식 방향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 금전이 되게 답답한 데다가 더 답답하면 생활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살면은 어, 사장님이 와이프한테 만족을 못 시키고 와이프는 자꾸 어, 어떤 생활에 우리가 쩌들다 보면 어? 네. 사이도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조금 올해는 어, 일적으로 좀 안 풀릴 수는 있는데 그거 대리운전하면은 생활 돼요? 이제는 사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리운전 생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은 정말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또 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니 또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도 가진 돈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고. 거봐 사장님, 이게 너무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이잖아. 사장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뭐가 많아 사장님. 기술이 또 배워. 여기서 넘어가면 사장님 일 못해 이제. 진짜 그때는 대리운전을 해야 돼. 예. 근데 이때 뭔가를 사장님 사주에 기술이 맞아요. 손고추를 만지는 일 해야 돼. 지금 바짝 한 1, 2년 바짝 배워서 그걸로 조금 벌어 먹어야지. 사장님 이렇게 돈도 없고 뭐든지 안 된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냐. 뭐 탑만 잡으면 사장님 뭐 할 수 있어요. 이 예. 와이프 일해 안 해요? 지금 와이프는 식당에서 종업원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부부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자꾸 자금이 딸리고 돈이 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네. 응? 오늘 지금 나한테 온 이유는 뭐예요? 어? 돈 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좀 대리운전하면서 너무 지금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고 너무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이 금실이 좀 와이프하고도 멀어질 것 같고 너무 이게 진짜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리운전 말고 뭔 일을 해야지. 기술직을 좀 뭘 배워요? 기술직. 응, 기술직으로 하는데 잘하는 거 있어요, 사장님?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남다른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야. 솔직히 뭐 운전 말고는 저 봐, 사장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응? 사장님 잘하는 거 있어. 왜 이렇게 막 소심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세상의 이치를? 결혼을 왜 했어? 어? 혼자 그냥 살지? 대리운전이나 하면서. 매사에 사장님은 이렇게 너무 의기소침하잖아. 난 다 못해요. 응? 돈이 없어요. 자랑입니까, 돈 없는 게? 어? 자신감 가지세요. 사장님, 뭘 해도 이렇게 손꼽으로 만지는 기술력에 몸으로, 사장님, 외소에서 몸으로도 뭐 녹아서도 못 뛰겠어. 어? 망치지도 못할 것 같으면, 뭐 바르는 거라도 해. 뭐 벽지를 배우든, CTG를 배우든, 타일을 붙이든, 어? 전기를 만지든, 뭐 이런 쪽으로 좀,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계획을 잘 잡으세요. 탓만 하지 마시고 이런 변화가 없어요, 사장님. 어? 단칸방에서 맨날 살아야지. 어? 아 예. 그럼 제가 벽지나 이것도 배우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네. 아 근데 벽지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 내 말은 어? 당신이 꼭 시트지를 부딪히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당신을 찾아봐. 내가 봤을 땐 손기술로 벌어 먹어야 돼, 사장님. 운전해서는 안 돼. 운전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야. 소리 나는 직업이잖아. 근데 그걸로 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그러면 할 거, 시키는 거로 내가 해보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 하실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어? 예. 두 분이 애 가주세요. 예? 애기 낳으시라고. 예, 근데 지금 와이프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할 텐데요. 아, 그건 사장님이 꼬셔봐야지. 내가 가서 와이프를 꼬실 수 있냐?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게 뭐야? 맨날 자신감을 가지려니까 저렇게 해보기 전에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깝깝하다 진짜 사장님. 응? 못 이겨서 해보든지 해서 안 됐을 때는 포기를 해야죠, 사장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이 와이프도 참 되게 보니까 너무너무 착해. 우리 사장님도 너무너무 착하고 어? 이런 선한 부부들이 만나서 자식이 없어서 어? 그것도 비관적으로 애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 돈 들까봐 애기를 안 낳는다는 건 너무 비관적이잖아, 사장님. 응? 내가 그래도 빌어줄 테니까 힘들면 신령님한테 이렇게 와요. 와서 좀 애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오늘 나한테 왔던 거 신령님이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사장님 마음. 응? 네. 힘내시고요. 어깨 좀 펴요, 이렇게 좀. 힘 좀 내시고요. 네. 어? 사장님, 나 좀 봐요.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신령님이 우리 사장님 어려운 발걸음한 거 다 아셔요. 내가 말 안 해도 이 꽃대신당 이화정이 말 안 해도 신령님이 다 아시니까 오늘 내가 얘기한 거
허사히 듣지 마시고 가서 와이프 좀 잘 꼬드겨 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응? 나한테 또 전화해 주시고 또 답답하면 여기 신당에라도 좀 와서 향이라도 키고 가세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가요. 네, 고맙습니다.